어차피 난 게 세워라 내워라 가지를 마라 이런 노래부터 약간 무거운 노래 팔자 타령 사주 팔자 우리 어머님이 나를 낳을 때 솔직히 엄마 아버지 거시기 모시기 갖고 낳긴 낳지만은 일부러 일이 잘 풀리라고 그래도 이 보살집에 가서 떡이라도 하고 고사라도 지내지 예, 고사를 안 지내고 고사 떡을 다 내 몸 안에 먹었더니 요 내 팔자가 요 모양 요 꼴이 된다 이런 노래 내가 해줄게 알았지? 자 그러면 한번 가자 갈 사람 가고 뉴페이스 올 사람 오고 뒤에 서 있는 데는 병풍들은 앉아라 오바 저 서 있는 사람은 병풍에 병풍 예, 병풍 치면은 저쪽에서 우리 사람들이 떼거지를 많은 줄 알고 안 들어와 예, 앉아주세요 앉아줘 지금부터 한바탕 놀고 예, 그래도 엄마 아버지들한테도 즐거운 노래 많이 해주고 박수 치고 웃고 갈 수 있게 해주고 좋은 선물도 주고 다 할 테니까 그렇지 오빠 고마워 어, 자 갑시다 출발 언제나 어디 있느냐
소리 질러야지 저쪽에서 유명한 연예인 혼자 이거 태그지 온단 말이야. 사람들이 알았어. 소리만 질러줘. 아버지, 마음에 들지? 어, 진짜 이거. 아싸! 아, 좋아. 쥐! 빨리 가냐. 맞춰놓은 거 있지. 열심히 할 거예요. 예, 있으면 쓰고 없으면 말고. 그죠? 예, 저 내 팔자지 뭐. 내가 이루고 싶어서 이런 것도 아니고. 자, 그래도 사주 팔자를 잘 빌어줬으면 더 잘 쓸 수도 있는데 앞으로 남은 여생이 또 많잖아. 예, 내가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네. 여기 오신 사람들 내일 죽을지 모를지 몰라.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이다 생각하시고, 예, 최고로 즐겁게 놀다가 가면은 죽어도 여한이 없네. 그죠? 그래서 한바탕 진나게 놀으라 그래서 지금부터는, 예, 요즘 신곡으로 한번 붙어볼게. 신곡으로. 자, 나무꾼 먼저 가자. 예, 그래요? 그리고 나무꾼 한번 신나게 가고. 예, 그리고 나무꾼 말고도 좋아하는 노래 있슈? 사랑님. 그래요. 그러면은 나무꾼 뒤로 빠지고 사랑님 먼저 가자.